그랬더니 진양조. 진양조는 좀 슬픈 대목에서 쓰는 장단이에요. 리듬 중에서 가장 느린 거고 발라드야, 발라드. 가슴 속엔 무엇인가. 북으로 발라드를 쳐주는 거야. 알겠나요? 가지마오, 가지마오, 불쌍한 영감 가지마오.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? 네가 출제자면 이 부분에서 뭐 내겠어? 안 내겠어? 제발.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라고. 김나, 네가 수능 출제위원이야. 이거 밑줄 쳐놨어. 저 부분에서 뭐 내겠니? 뭐네? 그래, 운율을 낸단 말이야. 아,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시야 소설이야. 소설이잖아. 근데 여기 보니까 인물의 대사, 흥보 마누라의 대사를 보면 이 흥보 마누라가 지금 랩을 하고 있어요. 라임 죽이잖아. 세상 이상 너무나도 개쌍, 밥상 술상 제사상 자취상. 이 정도도 라임이면 거의 치타라고 봐야 되는 거야. But I need a man, a big baller. 음악성을 드러내는 거야.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? 뮤지컬이라고. 뮤지컬 같은 거 본 적 있어요? 그건 중간중간에 뭐 지금 이 순간 막 이런 노래 한단 말이야. 지금 이 순간. 야, 제대로 부르면 너네 끝나. 젊은 날의 꿈이여. 네, 그 뮤지컬 송을 제대로 부르면 아, 여자들 막 울어요. 이야기다 젊은 날의 생이여. 아, 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판소리가 뮤지컬인 거니까 이렇게 노래하듯이 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. 뭔가 글씨를 읽어서는 안 된다. 내용을 읽어내야 되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아, 여기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구나 문제에서 이런 출제 요소를 읽어낼 줄 알아야 성적이 오르지. 알겠어요?